제주 시내 한 식당 옆 차고지에서 지내는 7살 난 중형계. 2년 전 한 50대 남성의 허벅지를 물었습니다. 당시 개주인 홍창생 씨는 옆 식당 이용객인 피해자가 식당 화장실을 이용한다며 자신의 땅에 들어왔고 개도 물줄로 묶여 있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서유지가 식당과 맞닿아 있고 물줄도 길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등의 이유로 홍 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화장실이 식당 내부에 있었고 목줄도 사유지를 벗어날 정도로 길지 않은 점, 사유지에 누군가 무단으로 들어올 경우까지 대비할 의무가 없다며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대법원 무죄 확정까지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50만 원에 대하여 물려고 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제가 정식반 청구를 했고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피해 장소의 성격과 개 주인의 주의 조치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 발생 장소 자체가 이제 공중 통행이 가능한 곳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견주 같은 경우도 목줄의 길이를 너무 길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제주에서 발생하는 개물림 환자 이송 건수는 매 평균 80여 건. 울타리나 담으로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사유지에서 개를 키울 땐 목줄과 주의 표지판 등을 이용해야 사고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